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그는 일본 침략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결의의 항일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해온 건국의 공로자였다. 또한 그는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자유세계에 일깨워준 반공의 선각자였다. 이와 같이 그가 자유세계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에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서 7년간의 옥살이를 겪은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호소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은 왔다. 반세기에 걸친 일제 침략의 막은 내려지고 광복의 여명은 삼천만의 환희와 더불어 삼천리 구석구석을 찬란히 비춰주었다. 이해 10월 16일 71세의 이승만 박사는 40년간 꿈속에도 있지 못한 조국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조국은 결코 따뜻한 한식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토의 양단으로 조성된 민족의 분열을 봉합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귀국제 일성을 통해서 모든 정당과 당파는 서로 협동해서 우리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한테 뭉치자 그러면 산다고 민족의 단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소련은 국내 좌익분자와 결탁하고 한국의 적색노예화를 꿈꾸는 소위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내놓았다. 이승만 박사는 이러한 소련의 흉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민주진영의 선두에 서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국적인 좌익분자들의 타도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1947년 11월 마침내 유엔은 유엔 감사에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했다. 1948년 8월 15일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맥아더 장군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새 나라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리하여 자유진영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를 계속 승인해 주었으며 서로 애교 관계를 맺게 이르렀다. 그러나 불행은 또 평화로운 이 강산을 휩쓸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는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 무수한 동포를 살해하고 많은 재산을 불살라버렸다.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북진을 단행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세를 역전 파죽세로 38선을 넘어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몸소 수복된 평양을 찾아가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기쁨을 함께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민족의 수건이었던 통일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승만 박사는 집을 잃고 피난길에 나선 동포를 위로했다. 그의 가슴에는 한없는 비애와 원한으로 가득 찼으며 공산주의를 말살해버려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했다. 이승만 박사는 북진 통일을 강경히 부르짖었으나
공산 측의 휴전 제의로 개성에서는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때 이승만 박사는 어떠한 휴전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는 끝일 줄을 몰랐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1953년 6월 이승만 박사는 남한 각지에 수용되고 있는 2만 7천 명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대 용단을 내렸다. 이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벌써부터 인권옹호의 원칙하에서 이들이 석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1953년 10월 휴전 조약이 체결된 이래 이승만 박사는 군사력의 증강만이 국토를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미국의 도움을 얻어 국군 증강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휴전 후 불과 3년이 되던 해에 세계 제4위라는 막강한 국군을 자랑하게 됐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바쁜 틈을 타서 상가를 둘러보며 민정을 살펴보기도 하고 국산품의 품질 향상도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모처럼의 여가에는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모세 고기모이를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세의 먹을 찍어서 마음의 고요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1953년 1월 자유중국을 방문하고 본토 수복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장희석 총통과 중국 국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입법원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멸공승전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자유중국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그리고 1958년 11월 자유월남을 방문하고 국토양단의 공동운명을 지닌 양국의 진선을 한층 굳게 했다. 월남 지도자들은 세계의 영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동지적인 유대 강화를 다짐했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워싱턴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처는 전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정중히 그를 맞이했다. 이어 이승만 박사는 미국 상하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도와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그를 맞이하는 전 미국 국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유우방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고의 불편을 무릅쓰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는 반공 국가가 서로 뭉쳐야만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혀졌다. 일부 추종자들이 인해 장막을 쳐놓고 영구 집권을 기도했기 때문이다.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4.19 학생들의 의거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승만 박사는 4.19 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을 찾아 눈물을 머금으며 부상자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의거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마침내 그는 하야를 결심했다. 이승만 박사는 오랜 동안의 정치 생활의 끝을 맺고 하나의 야인으로 대통령 관저를 물러났다. 흰머리가 송송한 노 박사의 심회가 그때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80생애를 조국 광복과 반공투쟁에 몸바쳐온 그는 자기의 조국 아닌 남의 나라에서 망명 중 숨져갔다.